결혈 살리기 프랑크 지구 윷놀이 3등 대회 3등 이 휴일에 2등 문영희 이하동문 자 1등 영예 1등 김정희 결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프랑크푸르트 지부가 2023년 2월 17일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에서 2023년 정월 대보름 잔치 및 윷놀이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아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거리에 와서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아주 이런 만남을 가진 게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올해 정월 대보름을 계기로 윷놀이 대회를 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프신 분도 많고 감기에 걸려서 그냥 못 오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재미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3년 만에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. 코로나로 모든 게 중지됐는데 다시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운동본부 지구의 대보름 잔치와 윷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반갑고요. 오늘 또 아마 S반이 지금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금년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해보고 살고 있지만 이 계열 살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여러 활동들이 기대됩니다. 하여튼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결혈을 아기랑을 1절과 2절 보겠습니다. 새하늘이 열리고
그런 일에 저도 좀 다시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고요.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. 윷놀이의 유판이 벌어지자 응원과 성원, 승리의 환호성, 탄식 등의 열기로 행사장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. 벌을 잡아야지. 네. 상범 앞에 앉아. 벌. 벌 앞에 잡아야지. 그래서. 아이고 김. 감사합니다. 또. 우리 뉴스 이승희입니다.